박소동 선수 이번 시즌 프로리그 8승 2패 정말 엄청난 고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그전이 3전 3승, 테란전이 3전 3승인데 토스전이 2승 2패예요. 그렇죠. 네, 모든 패배를 토스한테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만 이겨낼 수 있다면 정말 무결점 모든 종족전을 다 잘하는 선수, 네, 그런 박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베누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 왔었던 동래구 박수호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굉장히 잘 치렀습니다.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을지. 이어서 2승을 기록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아, 저그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김대엽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약 깨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천웅성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김대엽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뭔가 그 약점이 있고 뭐 이러면은 그걸 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김대엽 선수가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뚫리지가 않아요. 이게 네. 정말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대엽 선수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뜨는 부분이거든요. 박수호 선수가 그걸 어떻게 찾아갖고 나왔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호라는 전장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김대엽이 나왔는데 앞서 경기처럼 초반부터 찌를 것인지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박수호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7세트까지 갈 수 있을지 에코에서 김대엽 대 박수호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5시입니다. 게이트 롤스터의 현재 2승을 거두고 있는 김대엽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스베누의 동래구 박수호입니다. 박수호 선수의 네. 표정이 아주 밝진 않았어요. 네. 부담 전에 네. 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다승 1등이 김준호와 주성욱 선수였잖아요. 네. 프로토스 그 두 번째가 김대엽이에요. 아, 네. KT가 지금 남은 선수 뭐 김대엽, 주성웅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센 거죠. 아, 네. 그럼요. 그 두 명을 이겨야 이 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공동 다승왕이 김준호, 주성웅. 그 다음 토스가 김대엽입니다. 네. 네, 최고의 토스 두 명을 보유하고 있는 KT 롤스터. 그 두 명을 잡아야 돼요.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이고요. 동래구 그리고 스베누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성적만큼은 이번 시즌 스베누 최고였거든요. 네. 8승 2패. 어떤 출발을 하게 될 것인지. 네. 아, 이거를 김대엽 선수가 육가스 가져가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 아니면 박수호 선수가 더 먹고 이후 플레이 조합으로 승부를 봐야 될까? 고민을 마구마구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서 경기를 끝낼 수 없다면 배를 불려서 이겨야 되는데 김대엽 선수가 또 이를 알고 그냥 작정하고 장기전을 가버리잖아요. 네.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김대엽 선수는 옳은 판단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대엽 선수는 지금 배짱을 부릴 수가 있죠. 다음 카드도 있고 네. 이기면 마무리이기 때문에 뭐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요. 오늘 뭐 이미 멀티킬을 했고요. 빌드 구성도 그냥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질 땐 치더라도 뒤에 있는 선수에게 그 만약 주성욱 선수가 나온다고 치면 박수호 선수가 오늘 준비한 토스전의 스타일을 다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다른 체제를 물론 준비해 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쉽진 않습니다. 박수호의 선택도 굉장히 과감합니다. 네. 배짱을 부렸습니다. 네. 이렇게 안 하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렇죠. 배제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정찰은 되게 빨리 가서 봤죠. 김대엽 선수가. 김대엽 선수가 상대의 빌드 확인하고 약간 고쳐 앉았습니다. 네. 토스가 정찰까지 갔는데 뭐 상대방이 배를 불렸으면 토스가 생각하기에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빠른 멀티키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두 번째 네. 가스 완성됐습니다. 곧바로 세계 탐사정을 붙여주는 김대엽. 초반에 위협이 없으니까 테크가 그냥 바로바로 올라가고 있는 프로토스고요. 네. 입구 쪽에 심시티는 없습니다. 나올 게 일벌레밖에 없어서 네. 지금 당장 해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박소호 선수가 상승세인 게 프로리그 정규 시즌이 5연승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호스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테란과 저그전 위주. 반면에 김대엽 선수는 프로리그 내에서의 저그전이 굉장히 좋았죠. 아, 그렇죠. 네, 네. 80%가 넘는 이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엽 선수는 뭐 사실 저그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잘했습니다. 뭐 10개월간의 거의 리그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뭐 그 중에서 2, 3주 그 정도만 약간 좀 페이스가 떨어졌다 뿐이지 제일 꾸준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일벌레를 마구마구 늘려주고 있습니다. 여왕까지 세 개를 눌러줬고 한 기 더 눌렀네요. 마당의 심시티. 아직까지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발업이 빠르지 않은 그런 저그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삼관문 푸시 이후의 트리플. 네. 이게 제일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까지 있습니다. 네. 뭐 특이한 거 뭐 다른 테크 잘 안 타네요, 김대호 선수. 네. 그냥 삼관문. 자, 추적자 두 기 봤으면 느낌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네. 뭐 테크를 타는 토스들이 물론 저렇게 하기도 하지만 뭐 대부분은 관문 푸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5초공항. 관문 모선에까지 전진. 그러니까 자신의 체제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박성호 선수는 찌르기가 온다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저글링 두기로 전진 수정탑을 확인했습니다. 추적자와 모선에까지 확인. 바퀴 속으로 올려주는 박수호. 네. 여기서 뭘 더해줘야 되냐면 찌르기 이후에 테크 혹은 찌르기 이후에 멀티잖아요. 네. 트리플 지역에 시약보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트리플을 안 짓는다 그러면 트리플 이후에 테크가 되는 겁니다. 여왕 두 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추적자 다섯 기, 여왕 한 기. 네. 자, 저글링 시간 나오고 있는데 여왕 뭐 이런 거 끊지 않는 거 더 조심해야 되고요. 여왕! 이게 노발업 링이라 여왕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예언자까지 눌러줬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막는 데 좀 불안할 수가 있죠. 자, 여왕! 자, 포자 촉수를 지어주면서 예언자 배제는 안 했습니다. 아, 대군 들어갔네요. 여섯 시 지역에. 그렇죠. 네. 경찰 성공했습니다. 자, 재련소까지 확인. 추가 멀티저까지 대군주를 찔러 넣고 있는 박수호. 이건 정말 다행이네요. 이 와중에 그래도 할 수 있는, 해야 될 거는 꼭 하고 있는 박수호 선수예요. 네. 적절하게 저글링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일벌레잖아요. 여기서 네. 저글링만 찍었으면 못 이깁니다. 네. 여왕도 안 잡혔고. 네, 이 정도면은 잘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 유닛이 현재까지 0입니다. 김대엽. 오, 여왕! 여왕이 HP가 많이 없거든요. 이 여왕이 잡힙니다. 자, 그래도 3여왕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발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화장 구동. 그래도 박소호의 대처가 굉장히 매끈했습니다. 네. 아, 이 대군주도 끊기는 거 좀 아쉽죠. 아, 심시티 하고 있고요. 발업은 됐지만. 네. 발업 됩니다. 이제 5초. 네, 김대엽 선수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병력도 다 살아 돌아왔고 일벌레를 잡아주지 못했지만 압박을 성공적으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네. 살아있으니까 예언자가 저글링이 뛰었을 때 뭐 심시티와 예언자가 있어서 충분히 트리플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원하는 그림대로 일단 그래도 육가스를 먹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동지탑. 공방이럽 누르면서 동지탑. 감염구덩이가 동시에 안 올라갔다는 건 대놓고 뮤탈을 쓸 생각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안 걸려야겠죠? 네. 어휴. 자, 하나 더. 네. 관문을 한꺼번에 많이 늘려주고 있습니다. 정찰조. 네. 이게 첫 정찰에 걸려버리게 되면 답 없습니다. 네. 우주관문이 올라가 있는 교수라서. 첫 정찰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내네요. 네. 네. 앞마당 쪽으로 이번에 보내겠죠? 네. 네. 아, 그러면 걸릴 것 같거든요, 동지탑이. 네. 관문색이 곧 완성. 이드레이스크 불까지. 걸릴 걸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뮤탈리스크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사조를 누르면 해제해서 네. 바로 히드라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번 본진까지 더 들어가서 꼼꼼하게. 와, 이게 또 걸리나요? 아, 정찰을. 네. 다 걸렸네요. 예. 네. 이러면 다 알죠. 그렇죠. 네. 예언자로 네, 부화장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불사조를 아주 많이 찍진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상대방이 어차피 히드라로 넘어갈 거니까 히드라를 생각하는 병력 조합을 갖추겠죠. 파수기 8기와 추적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10기 생성.
방자포 내동을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어? 네. 불사도 안 찍었어요? 네. 방자포 찍고 아빠. 있죠? 네. 네, 무탈리스크에 대한 압박이 좀 거세게 있어야 다음 유닛으로 전환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정호가 압박을 넣을 수는 있거든요. 이거 나갈 것 같은데요, 김대엽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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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문이 되게 많아요, 지금. 불사도를 안 찍은 것부터가 이거 공이업 전멸 타이밍 한 번쯤 나갈 생각이 있는 겁니다. 황자포도 네. 지었고요. 네, 그럼 수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때려버리면 되니까. 네. 히드라로 넘어가기 전에 밀어버리면 밀릴 수 있죠, 충분히. 네. 환상불사죠. 자, 뮤탈리스크를 만나진 않았습니다. 거신까지 준비를. 지금 로봇공학 시설 하나 더 늘려줘. 네. 네, 이게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강자포 입고 접추가 전멸이 이제 끝납니다. 됐습니다, 이제. 자, 충분히 나갈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의 그 뮤탈리스크의 움직임을 한 번쯤 보고 히드라 리스크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냥 가기보다는 보다 더 김대엽다운 그런 안정적인 선택을 해주네요. 거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데 방전사 네. 네. 7기 눌러줬습니다. 돌진까지. 네, 이러면 나갔다가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근데 히드라를 아예. 안 찍었어요 아직. 네. 네. 그래서 울라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거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나가준 그런 선택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 근데 김대엽 선수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뭐 마치 그 알기라도 하듯이 박수 선수가 바로바로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히드라 열세 개 눌렀습니다. 아, 눌렀네요. 아, 네. 히드라. 네, 이렇게 되면 거신이 힘을 받죠.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일벌레 세기. 네. 뭔가 유닛의 숫자를 보고 히드라를 좀 누른 감도 없잖아 있어요. 프로토스가 유닛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저그는 코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병력을 찍긴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신의 죽는 병력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글링과 히드라만 찍고 있잖아요. 안 나와주네요. 네.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고 오히려 아, 히드라를 봤습니다. 네. 거신을 두 개씩 찍어버리면 이거 사거신 타이밍을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네. 거신이 나왔습니다. 거신을 저글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아, 심리를 잘 이용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병력의 조합이 거신이 쌓이면 답이 없는 조합이에요, 저그가. 저글링과 히드라. 아직은 열광선 안 됐어요. 네. 저글링이 71기의 히드라 리스크가 네. 20기입니다. 수정탑도 같이 역장을 활용해 주기 위해서 심시티를 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가 전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신 봤죠? 네. 육가스의 프로토스. 와, 네. 약간 진영을 붕괴시켜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죠. 자, 보고 있어요. 달려듭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저글링과 히드라. 사거신 되면 못 들어요. 자, 달려듭니다. 자, 역장. 자, 역장에 저글링들이 녹아납니다. 네. 아, 뮤탈리스크가 외곽에서 건물만 때리고 있습니다. 네.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지금 탐사정 4기. 이게 수싸움에서 진 거예요. 네. 이게. 타락기 9개를 눌러줬습니다. 여기서 거대 동지탑. 토스는 저그의 본질을 환상 유닛으로 정찰을 하는데 저그는 뮤탈리스크가 바깥쪽에서만 견제를 한다 뿐이지 토스의 본진 쪽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 하는지 몰랐다는 네. 거죠. 자, 공삼업, 공삼업이 끝났고 공삼업의 열광선. 네. 최적화가 막 이렇게 되나요, 진짜? 한번 타락기 9개 나왔습니다. 한번 수비를 하고 나가니까 병력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깨는 다 끝났어요. 3방향에서 던집니다. 던지죠. 둘러싸고는 있는데 네. 자,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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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거시, 거시, 거시 다녀왔어요. 자, 싸우는 위치는 진짜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글링과 히드라. 타락기가 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 잘라먹히면 안 되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자, 뒤에 거신은 거신이라도 끊어야죠. 네. 아, 근데 추적자가 많아요. 거신 한 기 다시 잡아줬습니다. 아, 이게 무리군주까지 버텨야 됩니다. 아니면 더 추적자만 먹게 되면 일단 잘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글링 나왔고요. 그렇죠. 자, 타락기와 함께 히드라 리스크를 밀어붙이는데 전멸이 업그레이드가 끝난 김대엽 선수의 추적자 대. 정글링. 자, 밀어내나요? 김대엽도 절대 타이밍이라고 뮤탈! 잘 밀어! 뮤탈리스크와 함께 추적자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정글링이 왔어. 아. 정글링의 합류가 정확한 타이밍에 되면서 이걸 밀어내네요. 네. 자, 광전사가 추가 소환. 이걸 이렇게 막습니다. 네. 와, 기가 막히네요, 박수호. 히드라가 있었다면, 히드라만 있었으면 싸먹힐 수도 있었었는데 아니면 진짜 전술러스 이득 계속 볼 수 있었던 김대엽이었는데 정글링이 딱 나오면서 조합이 딱 맞춰졌습니다. 네, 이거는 김대엽도 이건 무조건 뚫었다였어요. 네. 네, 근데 360도에서 저글링이 오히려 와. 거신의 딜을 받아냈습니다. 그리면서 무리군주. 와, 네. 소름돋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박수호입니다. 아. 육가스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거기서 쥐어짜놓은 병력에 무릎을 꿇었던 저그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네. 네, 공상원 딱 뛰면서 아마 뚫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최적화가 기가 막혔었잖아요. 네. 아, 근데 그 타이밍을 진짜 저글링 한번 딱 생산하면서 버텨내고 무리군지가 뜨면서 네, 그러면서 박서 선수가 완전히 기분 좋아졌습니다. 네.
자, 이제 무리군주를 어떻게 막나요? 가스를 다 쏟아부었죠. 네. 네, 육가스가 한 방울 있지만 후속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와. 자, 무리군주 등장. 박수. 네. 자,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크는 아래서 받쳐주고 네. 무리군주 다섯 기가 전진을 합니다. 아, 모의기사가 딱 한 기밖에 없습니다. 네. 네, 마지막 경기 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히드라와 함께 아래쪽에서 자리 잡고 있고 무리군주는 사거리를 이용해서 프로토스의 앞마당 그리고 트리플 지역까지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프로토스가 대놓고 힐링을 카운터치는 병력 조합을 했는데 그 조합을 막아냈습니다. 자, 거신이 해줄 수 있는 것, 것이 많이 없습니다. 타락기는 없지만 뮤탈리스크로 거신을 상대해주고 있습니다. 자, 멀티 하나만 밀어내면 게임을 굳힐 수 있고요. 병력이랑 싸워줘도 됩니다. 네, 저글링 34개 더 찍어주고 있고요. 자, 소모전도 가능합니다. 자원이 많은 저그예요. 네. 자, 거신 한 기 줄었고 추적자와 계속 싸워주고 있습니다. 병력이 네. 줍니다. 프로토스 병력 줄어요. 뮤탈리스크 15기 찍었고 저글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글링들. 야, 이제는 회전력할 수 있죠. 박수. 그렇습니다. 자, 아, 거신 남았는데 뮤탈 찍혔죠. 그렇습니다. 추적자 숫자도 거의 다 줄었고 한번 수비를 하긴 했지만 이후 나오는 뮤탈리스크에 저항할 수 있는 병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가스 나오면 뮤탈, 아니면 미네랄, 아니, 강물 나오면 저글링 막 이런 식으로 막 찍어도 됩니다. 그렇죠. 네. 저글링의 공방 사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업이 잘된 저글링이라서 그 정도로 싸운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앞선 교전에서 지상 병력들 가는데 거신 근종이 굉장히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시 멀티 네,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2시 멀티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프로토스가 병력을 지어 짜낸 상태거든요. 야, 거신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뮤탈리스크 엄청 아, 추적자까지 위용이 참나라입니다. 네, 폭풍 스베르의 마지막 시즌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홍합은 못 가니까 시즌 마지막 경기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박소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뮤탈리스크 현재 20기가 남아있습니다. 뮤탈리스크가 앞마당 쪽에 들어가서 추적자를 불러드립니다. 침착하네요, 박수호. 네. 자, 추가 멀티까지 안정적으로 해줬고요. 자, 공삼업, 방삼업이 곧 끝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불사조를 찍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서서히 프로 울트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업 다 완료됐죠. 풀업 찍었죠, 이제 저글링들. 그러면서 12시 멀티는 곧 완성됩니다. 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박수호. 네. 네. 아, 불사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격을 해도 되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박수호 선수예요. 반드시 이 경기 잡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가스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주고 있죠. 네, 그래도 불사조가 쌓이기 전에 좀 바꿔주는 거 괜찮습니다. 압전멸을 네. 하게 되면 추적자의 숫자는 이제 줄어듭니다. 자, 폭풍을 아, 때리기가 네. 애매합니다. 네, 뮤탈 고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불사조를 아직 간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네. 김대엽이기 때문에 그래도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게 나아요. 그렇습니다. 자, 머리 위로 달려들죠. 불사조를 이제 봅니다. 봤으면 그렇죠. 체제를 바꿔야죠. 네. 울트라 가면 됩니다. 울트라 가면 상성 싸움에서 토스가 지금 상황에선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자, 가스 견제 계속해주고 있죠. 뮤탈리스크 현재 32기. 박수는 역시 뮤탈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섣불리 폭풍을 사용하진 않고 있는 김대엽. 폭풍을 정말 아껴 써야 되죠. 정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그래도 가스를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는 박수호입니다. 자, 울트라를 넘어가면서 감염층까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네. 저글링 299기가 잡혔네요. 근데 여러분 급하죠. 천막이 네. 자신의 멀티를 가져가는 지역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호자 촉수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주고 있고 감염층이 4개 나옵니다. 가면 중에 이제 울트라가 찍힙니다. 아, 이제 네. 저 불사조 묶이면 난리 나죠. 예, 여왕과 함께 자원 채취를 해주고 있는 적은데요. 뮤탈리스크가 쫓아갑니다. 사거리 싸움에서 싸움은 되지 않고 결국에 빠져나가는 불사조. 네, 김대엽 선수 대단하네요. 불사조 모아주면서 상대방이 울트라리스크 갈 것 같으니까 바로 불결자를 모아주고 있어요. 네. 어, 네. 끝까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의지가 대단하죠. 네, 네. 김대엽 선수. 불사조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경기가 네. 물론 지금도 박서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건 맞지만 자, 저글링이 트리플 지역으로 갑니다. 이번에 불멸자. 예. 네. 아, 빠져주네요. 역장을 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뮤탈리스크가
그리고 앞마당 지역의 가스 견제. 네,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양합니다. 지금 저글링, 뮤탈리스크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시간 벌면서 울트라가 딱 뜨네요. 네. 이렇게 김대엽이 침착하게 대응을 하니까 박수도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멀티를 가져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성에 맞는 유닛을 뽑는 거다. 네. 이거를 김대엽 선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0, 200 싸움이니까. 네, 그렇죠. 네.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김대엽 선수고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병력의 규모 자체가 적기는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살모사까지 한두 개만 찍어주면 이제 모든 조합이 적어도 완성이 되는 거고. 네. 멀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멀티가. 네. 네. 유닛 조합 맞춰주고 양은 맞춰주는데 박소 선수의 멀티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광자포 1.4, 광자포 3동까지. 아, 4동을 순식간에 파괴시킵니다. 네. 김대엽이 노리고 있는 건 오로지 한 방입니다. 네. 한 방인데 저그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자원력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아니면 상대방이 이 병력을 다 끌고 들어와 줬을 때 완전히 다 싸먹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 텐데. 우선 네. 멀티가 만약에 하나가 더 있었다면은 네. 그러면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프로토스 멀티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네. 유탈리스크 32기에서 25기로 줄었습니다. 네. 정말 빡빡 긁어 모아서 지금 유닛 하나하나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타이밍에 정상적인 토스라면 광전사나 추적자를 돌리면서 견제를 넣었겠죠. 이제는 주력 병력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상황입니다. 네. 불사조만 따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을 끌어서 없애주고 있네요. 싸움을 정말 기가 막히게 고위기사! 휘청입니다. 뮤탈 찢을 수 있죠. 네. 탈모사까지 눌렀고요. 자, 저글링의 본진 날인! 박수가 결국 빈 팀을 찾아냅니다. 확실하게 이기네요, 확실하게. 네. 로봇공학 시설 1.4. 발끝너시. 네. 네. 탈모사 나옵니다, 이제. 자, 울트라 많고요. 감염충에 진짜 막 병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간식촉수를 이미 건설해뒀고 타락기가 9기 찍혔습니다. 박수도 침착해요. 네. 싸우지 않고 기다립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죠. 네. 자, 7시 멀티는 완성이 됐고 일벌레 20기 이상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병력으로 환원을 할 수 있는 박수호. 네, 자리 보고 있어요. 네. 자, 충균 자리 보고 있습니다. 막 싸워서 대패한 저그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살모사나 무리군주만 갖추면 절대 안 진다 알고 있습니다. 울트라 6기 더 늘어납니다. 진균 맞고 이거 진짜 알맞게 정말 예쁘게 진균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네. 역장이 없어요, 역장이. 네. 울트라도 다 이미 뭐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진균 그대로 맞아요. 감시군주 7기 있고요. 네. 타락기. 자, 가죠. 여왕은 두기 잡아줬습니다.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오선까지. 자, 오선까지. 네. 자, 달려들죠. 자, 진균! 진균! 자, 완벽하게 울트라로 병력들을 녹이고 있는 박수! 야, 이게 박수인가? 진짜! 박수가 김대엽을 잡아내면서 결국 7번째 세트까지 가게 됩니다. 네, 팀을 위기에서 살려내는 선수는 다름 아닌 박수였습니다. 정규 시즌 8승 2패가 오자라서 이제는 포스트 시즌 김대엽까지 막아내네요. 정말 그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크 따끈따끈하게 나온 그 탈업기로 처음에 나온 병력을 싸먹는 게 좀 일품이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강력했습니다. 프로토스 병력도 많았고요. 조합도 좋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그리고 뭐 열광수 사거리업 전부 다 끝났거든요. 아, 타락기에 거신이 잡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병력에서 전멸 타면서 히드라 한쪽 막 무너뜨리고 했어서 계속 진군이었는데 저글링이 땀 나는 그 순간에 앞뒤로 싸먹는 그 한 번의 수비가 모든 걸 다 뒤바꿔 놨습니다. 아, 전술이 진짜 좋은 박소호예요. 적으로 김대엽 잡기 정말 힘드네요. 네, 완벽하게 싸먹어도 이게 애매하고 네. 왠지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박소호는 해냈고요. 마지막 경기까지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소호 굉장히 늠름하게 경기 부스에 자리를 잡아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긴 했었지만 네. 완벽한 경기력으로 김대엽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박서 선수의 어떤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되게 침착하게 했고요. 정말 단 1%의 가능성도 상대방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박서 선수였습니다. 본인만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스베르 팀을 위한 그런 경기를 박서 선수가 아주 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KT 로스터의 일곱 번째 출전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박소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프로토스 내기도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동안 뭐 팀을 이끌었고 그리고 다스광을 거머쥐었던 선수를 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끝까지 네. 믿어주는 게 맞는 거라서 네. 네, 주성욱 선수의 확률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마지막 대장 지금 남았거든요. 끝판왕이 네. 지금 남은 상황인데 와, 박서 선수가 이 두 명의 프로토스를 다 꺾는다면 이건 진짜 박서 선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박서 선수 응원하는 모든 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네, 정말 기쁨 네, 그런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뭐 난리, 커뮤니티면 다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물론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내일 또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내일 경기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럼요. 다 시즌 정리하고 휴가 간 팀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끝까지 오랫동안 경기를 하는 게 프로게이머로서는 꿈이죠. 네. 자, 과연 박수가 승리를 하면서 CJN 투수와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네. 아니면 KT 롤스터가 경기를 가져가면서 포스트 시즌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지. 네. 정말 그 딱 들어가 처음 경기를 하는 건데 오늘 박서 선수가 되게 침착하게 잘 막네요. 그 나중에 막는 뭐 저글링 합류되면서 막는 힐링 그것도 일품이었지만 그 전에 간문 푸시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도 네. 여왕 하나도 안 잡히고 예언자 상대방 뽑는 것도 대군주 들어가서 보고 그냥 경기에 대한 감이 정말 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뭐 스페노 입장에서는 믿음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뭐 배제를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론상으로는 못 막는다고 봤어요. 네. 근데 이론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들도 사람이고 김대엽 선수도 저글링이 사방에서 덮치니까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무너졌습니다. 네. 파수기 만화 관리라든지 역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거신도 뭐 따로따로 때리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박수호가 이긴 거지 진짜 힘든 상황인 건 맞았어요.